입춘을 앞둔 제주 서귀포 바닷가. 겨울을 무사히 나신 어머니가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하게 됐다. 목욕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예쁜데. 102번째 봄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어머니, 목욕 권한 좋고 안 좋고? 사라질게. 목욕 권한 사라지크라. 딸은 늙어가는데 어머니는 아기가 돼가신다. 봐, 어머니 증거. 이거 봐. 이거 봐봐, 어머니. 선생님한테 보여줘. 이거 봐. 밀감이 여기도 있잖아, 밀감. 숨겨도 다 나타나잖아. 이거 빨아야지,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밀감을, 어머니가 밀감을 아마 이렇게 그 훔친 건 아니지만 갖고 와서 모르고 이제 밀감을 깔고 누운 거예요. 밀감 저기 있는데 왜 갖고 여기 숨겼다가 이게. 잘못했어. 밀감을 숨겼다가 깔고 누웠잖아. 빨래 개키고 이거 다 빨래하고. 어머니가 전과 달라졌다 느끼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6년 전엔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 빨아서 널어야. 어머니가 수건 다 써서 수건 없어. 이거 개켜 어머니가. 일을 마다 하시는 법은 없다. 자꾸 시켜야 이제 당신이 이제 일을 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이것도 그래도 보세요. 그 하는 척 하니까 도움이 되겠지. 다시 할망정 일거리를 드리는데 쉬운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자식을 보는 듯하다. 어머니 이거 짝을 찾아서 짝에 맞게 개켜야지. 봐. 이거하고 어느 것 짝이라. 짝을 찾아야지 양말. 아닌디. 그거 아니라 틀리잖아. 색깔이 틀리잖아. 어머니 이거 틀리잖아. 이거 두 개 틀리지. 총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그거 잘 찾았네. 야물던 손끝도 무뎌졌다. 어머니 옛날에는 예쁘게 개켰는데. 100년 세월을 어찌 이길까. 거기다 다방 놓챈. 맞네. 어, 맞고. 왜? 여기 터진 거 안감을 좀 키워. 대연, 영영. 어머니가 영 키워보라. 응. 잘 냄신개게. 할 때는 귀찮아도 하고 나면 뿌듯해 하세요. 바느질 같은 게 인지 기능을 많이 회복시켜 주니까. 어이, 어머니 잘하시네. 아, 이빨로. 이빨로 성공적으로. 어, 이거 잘 꿰매졌네. 이 정도도 용하시다 싶어 칭찬에 후해진다. 아까 세탁기에 다 빠니까 이거 널었다가 내일 입자고 해. 응. 잠시 눈앞을 벗어나야 할 때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 드린다. 쾌적한 기분으로 지내시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를 한다. 딱히로 빠니까 잘 안 빠지네. 어머니는 주로 인지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예쁜 치매에 속한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실수하세요. 그럼 대소분 못 가리면 다 온통 다 벗겨서 목욕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니까. 또 그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뭐 똥 오줌 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도 딸에게도 치매는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그저 길어진 저물역, 어머니를 따라온 그림자련이 여길 수밖에.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 어머니 다 했. 다 했수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담백한 밥상. 어머니가 좋아하는 김하고
뭐지? 어머니 밥 먹게. 뭐 먹을 것이냐? 저녁 했지, 저녁. 응? 저녁 해. 삼시 세끼가 어머니에겐 보약이나 다름없다. 양고 아유, 뭐 먹으려고 많이 졸리면 어쩌게. 때맞춰온 남편 수은 씨는 부산 출신이다. 어머니 좋아하는 된장국과 생선. 자, 목돈 솔란이 있으면 밥 한 그릇 먹어야 이거. 이거 다 먹어야. 연고 없는 이곳에 정착해 장모님 곁을 지킨다. 장모님이 유머 감각이 좋아요. 지금 유머 감각이 많이 떨어졌는데 유머 감각도 좋고 90몇세까지 사실이라 생각했는데 102세까지 살 수 있다. 치아 튼튼하게 해서. 어머니가 이만큼 건강하신 데는 남편의 공도 적지 않다. 치매하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좋다고 하고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없으면 어머니 돌보고 해야 하니까. 백년 손님이 어머니 백년 인생의 보호자가 됐다. 다음 날. 당연히 어머니 이거 누구? 누가 맞다게. 이 누구라? 허탱. 허탱. 허탱 지금. 이거 누구야? 누가지? 아 누군지 몰라? 어떤 여자야 저거? 어떤 여자야 이거? 우리 어머니 같은데? 나는 아니야. 아니야. 요 반지 보여줄까? 완전 내 거 아니야. 요 반지 어머니 보여드릴까? 요 반지 보여드릴까? 이거. 어디서 그 반지가 이게? 이거 봐. 그 반, 이 반. 이거 잊어먹어 첫째를 보시는데. 이 반지하고 이 반지 똑같지? 같지? 응. 같지. 그러면 이 사람 누구? 반지가 똑같으니까. 그래, 김성춘이가 맞아. 김성춘 어머니야. 김성춘이 어머니야, 이거. 응. 김성춘 반지 딱 보니까. 허탱 씨는 누구? 허탱 씨고 김성춘이가 맞아. 응. 부모야. 허탱 씨는 어디 갔어? 몰라, 죽었어, 살았는데 몰라. 생각 잘해봐. 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 알지를 못해요. 어머니 이제 잘 정리해. 아버지가 미국서 우리 17년 살고 돌아가셨어. 그때 그래서 우리 그때 묘지에 묻었잖아. 묻고 예배드리고 우리 한국으로 왔잖아. 인물도 좋고 어땠지? 인물도 좋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왔잖아. 어머니는 17살에 한 동네 청년과 결혼해 이남 7녀를 키웠다. 손주들을 봐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을 때가 60대 중반. 20여 년 전 아버지와 사별한 후 여섯째 딸을 따라 고향인 제주로 돌아왔다. 처음엔 시내에 어머니를 모셨다가 두 달 만에 여기로 이사를 왔다. 어머니 의자가 달라졌네. 밑에 깔게. 괜찮아? 하고 있어봐요. 바닷가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어머니 추우니까 깔아요. 썰물 따라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갔다. 보말 헛썰만 잡아오면 어머니가 까줘요. 예, 예, 썰망 들이면. 예, 알았어. 어머니가 까면 그걸로 미역국 끓이게. 그럼요. 나 저기강 자부큼에 잘 봐야 돼. 물때를 기다렸다 나가는 보말잡이.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 대신 나선 일이다. 어머니는 해녀였다. 바다를 바다밭이라 부르시며 물질로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늘리셨다. 어머니에게 바다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걸 거저 얻을 수 있었던 고마운 곳이었다. 해녀 출신이라서 작은 보말은 이게 아니라고 버려버리고 못 잡게 하세요. 그거는 키워서 더 큰 다음에 잡아야 된다고. 생명을 품고 키워 아낌없이 내주는 바다.
어머니가 12살 때부터 50년 동안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바다는 인생을 바친 당신의 무대였다. 처음에 서귀포 시내에 살 때는 어머니가 살 의욕이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을 그 묘지에 묻고 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저승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어쨌든 절망, 소멸 이런 걸 느꼈을 텐데 바다는 늘 살아 움직이고 당신이 물질하던 곳이니까 와서 보말 같은 거 잡으면서 시름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가! 정우가!